그 말소듬기 파트가 있는데 제일 고민이 많고 어려워하는 파트입니다. 자, 그 고민을 말소한다. 방문가 클래스. 첫 번째 질문. 자, 여전히 이 질문 6개를 좀 벅차시는 분들이 많아서 자, 그거 제가 연습하는 거고. 자, 갑이 그 부동산을 을에게, 병에게 자, 전전 매도했습니다. 근데 중간 매수인이 그 등기를 받지 않아서요. 요 갑에서 을로의 등기를 최종 매수인 병이 이렇게 대위하거든요. 그래서 이 병이 을 앞으로의 등기를 이렇게 대위 신청을 하니까 소유권을 취득하는 등기 권리자가 누구냐? 소유권을 취득하는 등기 권리자는 병이 아니고요. 을이죠. 병은 등기를 대신 신청할 뿐이지 권리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여기 권리자는 누굽니까? 을이라고 해야죠. 이 자리에 병이 들어가면은 이 지문은 그냥 X가 되는 겁니다. 역시 이 지문도 자, 마지막 권리자가 누구다. 이렇게 끝나죠? 자, 권리자가 누구다? 병이다? X. 을이다? 맞다. 됐죠? 자, 요겁니다. 요거. 요한줄 기억하시면 되고. 자, 두 번째 질문. 자, 요거 벅찬 질문입니다. 갑에서 을로 병으로, 갑을 병순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죠. 이루어졌으니, 자, 건물 주인은 누굽니까? 건물 주인은 병이죠. 그런데, 자, 병순으로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으나, 자, 무슨 무슨 이유로 병명의 등기를 말소합니다. 병명의 등기를 말소하니까, 자, 이 권리를 취득하는 등기 권리자는 누가 되나요? 병의 권리가 소멸되니까 다음 차례는 을이잖아요. 그래서 병명의 등기를 말소할 때 권리자는 갑이 아니고 을이다. 갑을 병순으로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죠? 그러나 무슨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 병명의 등기를 말소하니까 권리자는 갑이 아니고 을이죠. 만약에 을의 등기를 말소하면 권리자는 갑이 되겠죠. 원리 아시겠죠? 그래서 자, 요 자리에는 을이 들어와야 된다. 암기. 자, 세 번째. 이번에는 갑에서 을로, 갑에서 을로 이전 등기가 역시 이루어졌죠. 이루어졌는데, 그러나 무슨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 이전 등기를 말소합니다. 이전 등기를 말소하죠. 그럼 을의 등기를 말소하니까 권리자는 당연히 누굽니까? 권리자는 당연히 갑이죠. 되셨죠? 그래서 요 지문 3개는요, 다양하게 변화되고 응용되는 지문이 아니라 이 판에 박힌 전형적인 지문이거든요. 그래서 요 지문 3개를요, 그 우리 최종 요약서에 들어있는 지문 그대로 놓고서 반복해서 읽으시면서 을이구나, 을이구나, 갑이구나 짚어두시고, 만약에 이 지문을 문제에서 만났다, 그러면 이 앞에서 헤매지 마시고요. 여기 무슨 원인무효를 이유로, 사행임을 이유로, 자, 그래서 이유를 찾아가면서 복잡하게 보지 마시고, 자, 이제 그 결론을 짚어보시면 됩니다. 결론을. 아시겠죠? 자, 네 번째. 말소 등기는 기존 등기상 전부가 부적법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그래서 전부가 부적법할 때는 말소 등기하는 거고요. 만약에 일부가 부적법할 때, 일부가 부적법하면은 변경 등기나 경정 등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소 등기는 일부가 부적법할 때도 할수 있다. 그럼 그 지문 틀린 겁니다. 전부가 부적법할 때만 말소하는 거죠. 자, 요 지문 전부. 그다음에 말소 등기를 또 말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어렵지 않죠? 자, 말소 등기를 또 말소한다. 그렇지 않고요. 말소 등기가 잘못되었을 때는 회복 등기 방식으로 살려줘야지. 말소 등기가 잘못되었다고 그 말소 등기를 또 말소해야지. 이거는 우리 법리상 허용하지 않는 논리다. 이거 어떻게 나오냐면요. 말소 등기도 허용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X죠. 그 다음에 마지막. 농지를 목적으로 전세권 설정하는 거 못하잖아요. 민법상 허용되지 않죠? 그래서 실체법상 허용되지 않는 권리이기 때문에 만약에 농지에 대한 전세권 등기가 등기관의 실수로 맞춰졌다 하더라도 이건 어차피 절대 무효, 당연 무효사기 때문에 직권말소 대상입니다. 말소 신청이 없더라도요. 자, 이 지문 어떻게 출제가 되던가요? 농지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 등기가 맞춰진 경우에도 당사자의 말소 신청이 있어야 말소할 수 있다. X. 말소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말소가 가능합니다. 당연 무효, 절대 무효 사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 우리 필수서에 그 말소 등기 파트에 몰려 있는 말소 등기 문제들 있잖아요. 자, 그 문제들 이제 복습하실 때 버거우면은요, 요 6개 지문을
충분히 연습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기출문제 안으로 들어가시면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거다.